와, 또 파는 거야, 니가? 또 팔았어요. 아, 정말 너는 잘 파는 것 같아, 보니까. 세대째입니다. G400대 아니야. 근데 저번에 이거랑 똑같은 차를 내가 파는 거야! 했잖아. 근데 그게 날아갔잖아. 그래, 다시 갖고 왔어요. 다시 갖고 온 거야. 와. G400대 파는 거야? 누가 이런 댓글 달았던데? 현재 아빠한테 G400대 문의했더니 G63 가격이 없나 그랬대. 그래서 나는 G400대를 안 팔기로 했습니다. 야, 어렵게 구해드렸죠, 우리가. 야, 근데 조금 튜닝을 했네? 여기 그릴? 원래 은장이잖아. 네. 그럼 저기 이한 거네. 그리고 세로 그릴로 바꿨어요. 야, 이렇게 바꾼 거야? 여기 좀 해주지 그랬어. 랩핑이라도 좀 그것도 해드리려고요. 해줄 거야? 네. 나를 잊게 해준 게 지바겐 아니냐고. 지바겐에 그 일반유 넣는 바람에. 근데 이건 경유 넣어도 되는 거 아니냐고. 이거 고급유 안 넣는 거 아니냐고. 얼마나, 이게 얼마죠? 1억 7천 얼마죠? 1억 7천 800입니다 할인 없잖아. 가끔 가다가 그 딜러들이 좀 피를 달라 그러죠. 한 2피 달라 그러죠. 꺼지라 그러죠. 그죠? 야, 브라운으로 해준 것도? 아, 멋있다. 내가 타던 지바겐이랑 생긴 건 똑같네, 보니까. 안에서 지금은 갬성발이 똑같은 것 같아요. 자, 지바겐의 갬성 보여드릴게요. 지바겐 이거만 보면 되는 거야? 자, 네. 이거 딱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지? 세게 치더라도 괜찮아. 좋죠? 뒤에도 요따구로 생겼습니다. 지바겐은 볼 거 없어요. 이거만 보면 돼요. 짝짝 때리잖아? 그러면, 야, 우리 좀비들이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지바겐, 여기 타이어가 정착 타이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럼플렛 타이어가 들어가 있을까요? 여기는 럼플렛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럼플렛 들어가 있어요. 이거 빼는 공구 있잖아? 이거 의자, 2열 의자 밑에 들어가 있어요. 인터넷 검색하세요. 야! 채피디 많이 남았구나? 아, 이게 그릴 정착이지? 이게, 네. 아, 이거 빼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줬네? 이것도 그릴 아니야. 야, 이거 뭐야? 폐기물 아니야, 이거는? 컵 준 거야, 그냥 컵. 컵 하나 주고 세미라는 거야? 롤렉스랑 쿠션이랑. 아, 롤렉스? 야, 이런 거 좋은 거 좋네. 이거 다섯 개 준 거야? 뭐예요? 조끼. 야광 조끼. 또 해외여행 갔다 오라고, 세부 같은 데 갔다 오라고 이렇게 목구션 줬네요. 에이전트 중에서 G400D 파는 업체 우리밖에 없는 거 모르지. 다른 애들한테는 안 줘, 딜러에서. 우리니까 주는 거지. 근데 딜러들도 구하기 어려운 차잖아. G400D 팔았습니다.